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16년이 이제 하루하고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곳곳에서 송년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시계는 오늘도 뚝딱뚝딱 돌아갔습니다.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가는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증인으로 전 현직 청와대 직원들을 선택했습니다. 문고리 권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따지면서 세월호 7시간을 살펴보겠다는 뜻이 읽힙니다.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의 첫 변론 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잡으면서 그날 나올 첫 증인으로 안봉근,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, 윤전추 행정관을 택했습니다. 이진성 재판관은 안전비서관 등 4명을 참고인 성격의 증인들이라고 말했는데 탄핵 심판 5대 쟁점 가운데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에 해당하는 증인들입니다. 동시에 이들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. 재판부가 대통령 측에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이 증인신문 전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최대한 빠른 길이 내 제출할 예정이니까 지금 재판부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늦어도 증인신문 전까지는 제출해야 될 걸로.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영선, 윤전추 전 행정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의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헌재는 최순실, 정호성, 안종범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그 다음 변론기일인 다음 달 10일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박현석입니다.